안녕하세요. 뉴럴린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애니메이트 디프와 LCM을 활용해서 영상을 빠르게 변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미지 기본 변환부터 컨트롤 렛 적용까지 차례대로 적용해보고 페이스 디테일러를 이용해서 보정도 해볼게요. 대부분 기본적인 노드들이라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콜앱에서 실행하시는 분들은 컨트롤러 AUX 노드 추가를 체크해주세요. 되도록이면 고용량 램 옵션도 켜주세요. 기본 워크플로우부터 시작해볼게요. 준비한 프롬프트를 넣을게요. 사이즈 수정하고 바로 생성해볼게요. 잘 생성되었네요. 스텝을 좀더 늘려볼게요. 이제 빠른 생성을 위해 LCM을 적용할게요. 간단하게 로라 설정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로라를 추가해서 LCM을 선택할게요. 노드를 연결해 줄게요. 모델 샘플링 디스크립트도 추가해 줄게요. 같이 사용하는 걸 권장하더라고요. 노드도 이어줄게요. 스텝을 8로 줄여줄게요. 샘플러를 LCM으로 변경해주세요. 스텝 수가 4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든 만큼 빨라져요. 이렇게 LCM을 적용하면 이미지 생성이 많이 빨라져요. 이미지 2 이미지도 사용해 볼게요. VA 인코드를 추가할게요. VA 인코드를 통해서 입력한 이미지를 K-샘플러에 연결해 줄게요. 적당하게 변화할 수 있게 디노이징을 낮춰줄게요. 노드를 연결해 줄게요. 영상도 이미지들로 변환해서 똑같이 적용시키면 돼요. 영상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해서 불러올게요. 1초짜리 짧은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로드 이미지를 로드 비디오로 바꿀게요. 파일 경로를 이용해서 영상을 불러오는 노드예요. 업로드한 파일 경로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줄게요.
디노이징은 조금 낮춰줄게요. 비디오 콤바인 노드로 변경할게요. 여러 장의 이미지를 영상 파일로 변경해주고 미리 보기도 해줘요. 영상 변환은 많은 이미지를 변환해야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크기를 제한할 수 있게 리사이즈 노드도 추가해 볼게요. 이제 변환해 볼게요. 여러 장 프레임 이미지들이 하나하나 변환되었어요. 이미지들 간의 차이가 크죠? 8프레임이라 속도도 안 맞는데요. 프레임 레이트도 조절해 줄게요. 영상을 불러올 때도 똑같이 맞춰 줄게요. 이미지들이 좀 더 통일성 있게 보여질 수 있도록 컨트롤렛을 추가해 줄게요. 어드밴스드로 추가해 주세요. 적용 강도와 함께 적용 시점까지 설정할 수 있어요. 오픈포드 컨트롤렛부터 설정할게요. 프리프로스에서는 DW 포즈를 이용할게요. 프리프로세서에서 처리된 이미지를 컨트롤렛에 연결해 줄게요. 프리뷰를 추가해서 처리된 이미지들 확인해 볼게요. 프롬프트를 연결해 줄게요. 두 번째 컨트롤렛을 추가해 줄게요. 이번엔 뎁스 컨트롤렛을 적용할게요. 프리프로스에서도 추가해 줄게요. 종료 시점을 조절해 줄게요. 마지막으로 라인 아트 컨트롤렛을 적용해 볼게요. 프리뷰 이미지를 추가할게요. 이제 생성해 볼게요. 컨트롤렛이 적용되니까 좀 더 시간이 걸려요.
컨트롤렛으로 형태를 제한해주니까 통일성이 생겼네요. 프리뷰 이미지들을 확인해 볼게요. 오픈 포즈는 동작을 맞춰줘요. 뎁스맵 이미지는 깊이와 영역을 맞춰줘요. 라인아트는 외곽선을 맞춰줘요. 이제 애니메이트 디프를 이용해서 좀 더 부드럽게 연결시켜 볼게요. 컨텍스트 옵션도 추가할게요. 위치를 좀 조정해 볼게요. 노드를 연결해 줄게요. 디노이징을 좀 더 높여 줄게요. 이제 생성해 볼게요. 애니메이트 디프를 사용할 때는 어드밴스드 컨트롤렛 로더를 사용하라는 것 같아요. 바꿔줄게요. 확실히 부드러워졌죠. 컨트롤렛 강도를 조금 조절해 줄게요. 얼굴이 너무 작다 보니까 잘 표현이 안 되었는데요. 페이스 디테일러로 한번 보정해 볼게요. A 디테일러, D 디테일러 같이 얼굴만 따로 변환해서 얼굴을 다시 그려줘요. 이것도 빠른 생성을 위해 LCM을 적용할게요. 노드들을 연결해 줄게요. 디텍터를 연결시켜 줄게요.
LCM을 적용할게요. 디노이징은 약하게 설정할게요. 얼굴만이라 약하게 설정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얼굴이 선명해졌죠. 이제 조금 더 긴 영상으로 변환해 볼게요. 5초짜리 영상이에요. 이상으로 애니메이트 디프와 LCM을 이용해서 영상을 변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애니메이트 디프를 사용하면서 예전에 비해 영상 일관성이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